고영산 필입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영주 명품 요양병원입니다. 아주 멋지죠? 많이 잔디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주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오늘 대단한 가수가 내려갑니다. 대단하지만 신인 가수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1세대 장윤정, 2세대 홍진영, 지금 모실 사람은 제3세대 트롯 가수입니다. 아주 가창력, 그 다음에 눈부신 외모와 몸매,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가지고 있는 트로트계의 샛별 한가빈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한가빈 씨 어떻게 오늘 네. 영주 처음인데 영주 한번 넣어본 적이 계세요?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와요. 처음 영주? 네. 아, 그럼 부석사도 모르겠네? 몰라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 오다 보니까 영주 네. 탁주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만 압니다. 여기가 영주가 네. 풍기고 그다음 인삼으로 유명해요. 아, 인삼. 풍기하면 인삼. 아, 풍기 인삼. 네. 어,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예. 자, 우리가 한가빈 씨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저 데뷔한 지는 얼마 됐어요? 데뷔한 지는 네. 8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10월 달에 데뷔를 해서요. 네. 이제 8개월 정도 돼서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어,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의 혜자가 되죠? 아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네. 한가빈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좀 뭐야 많이 넣으더라고요. 아, 왜 그렇다고 그래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네. 노래 네. 그리고 외모 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끼가 3박자가 맞춰져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 뭐야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가빈 씨 네. 동영상에 딱 하나가 제일 먼저 올라온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네.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예. 몸매로 이렇게 노는 게 있어요. 네. 노래보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보면은 네. 한가빈 씨는 몸매로 뭔가 네. 이렇게 인기 영합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는 뭐 별거 한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 서서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지금 국장님하고 하듯이 인터뷰하고 CD 네. 좀 네. 나눠드리고 이렇게 네. 한 게 단데 그렇게 네. 관심을 주시네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몸매가 눈에 띄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뭐 노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 제가 그 수많은 가요제에서 수상을 해서. 아, 그래서 제가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네네. 이 한가빈 씨가 네. 대단해요. 그 가수 데뷔하기 전에 네. 엄청난 상을 받았네요. 보니까 2013년도 하동 섬진강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노래로 대상을 받았습니까? 김수희 선생님의 애모. 아, 그럼 약간 느린 곡을? 예, 느린 곡. 잔잔한 곡을? 예, 예. 왜 예. 그렇게 잔잔한 곡을 그랬어요? 아, 제가 해보니까요. 빠른 노래는 1등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느린 노래가 좀 이렇게 가창력을 그, 예, 아, 보여줄 여린, 수 있지 않나. 아, 가요제 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예, 적성. 요령이 있어요. 아, 요령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전 요령이 한번 2014년도에 네. 제천 박달 가요제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노사연 선생님의 만남. 아, 이것도 느린 곡이네요. 네, 느린 곡. 어, 그래. 근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2013년 KBS 근로자 가요제에서 대통령상을 예, 수상했어요? 맞습니다. 네. 어, 그것도 대통령상? 네. 무슨 노래로 상을 받았어요? 장윤정 선배님의 초고온이라는 거. 아, 이것도 노래, 느린 네, 노래. 네. 아, 그런데 뭐, 그러면 근로자 가요제니까 그러면 우리 저 네. 한가빈 씨가 그럼 네. 어디 공양에 다녔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니고요. 네. 그냥 동네에서 알바하는 네. 예, 아주 20대 초반에. 무슨 알바였어요? 그냥 뭐 서빙하고 뭐 어, 있잖아요. 아, 음식점에서? 예, 예, 음식점에서 어, 서빙하고 음식. 계산도 하고 어. 그냥 그런 알바를 다들 이게 대학 다닐 때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했는데 네. 알바도 근로자 가요제 참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대상을 받았네요. 예.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 네. 10월 달에 네. 그 유명한 꽃바람으로 예. 드디어 네. 데뷔를 하고 네. 지금 꽃바람으로 완전히 네. 대한민국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지 않나. 그렇죠. 예. 근데 꽃바람 노래 들어보면 네. 상당히 그게 좀 재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듣기가 억수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살살 이렇게 살랑살랑 따라 부르는. 네네네. 네, 이렇게 하죠. 이 손을 하죠. 손을 하죠. 예. 저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는? 꽃바람 내 인생아 이렇게 예. 아,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해? 꽃바람 할 때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람, 아이고, 람, 꽃바람 내 인생아 이렇게 예. 아, 그럼 잠시만 딱딱 맞습니다. 나중에 보여줄 건데 네. 잠시 우리 저 예. 골드린 PD의 라이브 한 컷에 예. 우리 저 패친들한테 앞부분 막 잠시 아, 네. 액션을 넣으면서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주 예. 애교 있게 한번, 예. 예, 한번. 아, 요것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또 섹시미를 방출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네. 한번. 다다다다다다다 꽃바람 내 생아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아주머니들을 네. 완전히 녹아버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거 네. 이제 드디어 데뷔한 지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요? 네. 아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들한테 네. 이야기를 끝내게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파릇파릇하고 아직 뭐 걸음마도 못 됐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가서 싹 스며드는 느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언니 오빠들에게 네, 싹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잔잔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꽃바람에서 네. 우리 물러납시다. 네. 자 하나, 자 꽃.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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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바람 인생. 안녕.